네, 보스 딜레이 DM2W입니다. 워저크래프트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날로그 딜레이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그거잖아요. 소리를 얼마나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것인가? 좀 장난이에요. 근데 사실 되게 소리가 따뜻해서 이런 톤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딜레이가 원래 우리는 그냥 에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 분들은 에코 챔버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메아리 같은 효과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속도나 피드백 양을 조절하면서 다른 악기의 경지를 그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딜레이의 경우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가장 적화된 악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S레벨과 C레벨이 있는데 C레벨은 커스터럼이라고 들었어요. 들어보면 약간 조금씩 달라요. 먼저 S모드에서 해보겠습니다. 넘실거리는 소리가 기본 디지털 딜레이보다는 조금 뭉툭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면은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모드에서 갑자기 소리를 바꾸게 되면은 놀라실 겁니다. 네, 갑자기 피드백이랑 양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장 원래 들어갔던 소리가 이제 더 크게 나오는 이런 건데 이 정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소리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엄청나가지고 앰프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약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빈티지 같은 경우들은 그거를 잘 못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게 아무래도 악기가 노후되면 자기 멋대로고 제가 갖고 있는 옛날 딜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노브가 자기 멋대로여서 언제는 되게 일정한 값이었는데 언제 틀어보면 한 두 배 정도 소리가 변해있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DM2W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비교적 소리가 조절을 하기가 좀 쉬운 편이어서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치를 제가 비교적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 힘든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유기체 신스 같은 경우들 모듈레이션 신스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몸이 가는 대로 연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기 건반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과 따져서 생각하면은 내가 자기가 원하는 소리랑 딜레이 머신 하나 가지고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BM2W를 봤는데 공방계의 명가 보스답게 역시 훌륭한 악기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해서 한번 다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